선생님, 제가 여름이 지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은 한약이나 한방치료가 있을까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한방 다이어트,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시기인 여름이 왔습니다. 저도 참 살 좀 빼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체질별로 살이 찌는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상 다이어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인의 경우 살이 복부 위주로만 찌고 팔다리는 가느다란 체형이신 경우가 많고요. 몸이 차고 비위가 약한 것이 특징인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소화기관이 잘 운동될 수 있게 해주고 지나치게 땀을 낼 경우 오히려 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이어트할 때 땀을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의 경우에도 배출이나 인삼, 생강 등의 약재가 들어가서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양인의 경우 비위 기능이 오히려 좋고 배설 기능이 약해서 오는 비만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장에 열이 많고 신장 기능이 약해서 먹성이 좋고 대신 잘 붓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수분 섭취를 늘려주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좋고요. 과도한 열을 꺼줄 수 있는 치자, 박하, 황금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음인의 경우 몸에 노폐물이 정체되기 쉬워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 태음인의 경우는 컨디션이 나빠지면 더욱 몸에 쌓아두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처진 체력을 올려주고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해서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우나 등을 통해서 땀을 내주는 것도 몸의 순환을 도와줘서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황, 창출, 대황, 녹용 등의 약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잘 빠지지 않는 살이라던가 틀어진 체형으로 인해 생긴 군살 등이 있다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추나치료라던가 침치료, 약침치료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질에 맞는 균형 잡힌 한방치료를 통해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조정되면 쉽게 다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